자, 36번 하겠습니다. 2학년 3월달. 자, 선생님은 미리 이야기하겠습니다. 과학 선생님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주어진 대로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알았죠? 네, 한번 읽었는데 두 번 다시는 생각하기 싫었어요. 네, 뭔 얘기야? 네. 이거요? 간단하게 얘기하기 되게 힘든데. 간단하게 얘기해줘.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읽으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그냥 그런 거야. 세포가 맨 처음에는 랜덤하게 무작위 이렇게 생기나 봐. 근데 이 세포가 생각해봐. 여기 와서 붙었어, 팔에. 알았지? 여기 생겨. 근데 여기서 갑자기 또 랜덤해지면 안 돼. 여기 팔에 맞는 세포가 와서 와야지. 이거 씨발, 눈에 갈 세포가 여기서 눈 달리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거에 뭐 해야 돼? 맞춰야 돼. 그래서 얘는 랜덤이야, 랜덤이 아니야. 랜덤이 아니야. 알았지? 선택이 아니야? 선택입니다, 이때는. 알겠죠?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간단해지지, 이러니까. 랜덤으로 된 게 선택된다. 아. 아니야, 맞아. 개인마다 다 이렇게 세포의 차이가 있을 것 같지. 우리 전체적으로 볼 때는 생김새는 뭐 여긴데? 비슷하게 생겼죠. 근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다 다르죠. 그죠? 자, 그래요. 단세포란 말 들어봤죠? 네. 단세포. 혼자 왔니? 싱글이니? 죄송합니다. 자, 단세포의 인간의 발달이라는 것은, 네, 제공해준다. 많은 예시를. 뭐에? 재밌네요. 이 단어 좋네요. 무슨적 풍요함? 풍요로움? 구조적. 다시 무슨적? 구조적 풍요로움이래. 알았죠? 구조적 풍요로움. 근데 얘는 가능하대요. 언제? 조건이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지? 뭐가? 그 반복되어지는? 해봐, 시작. 무슨적? 뭐한? 무작위한 변이에. 반복되어지는 생산이야. 이 생산이, 근데 중요한 거는 be combined with야. 뭐뭐와 뭐 될 때 시작? 결합될 때. 이런 빈칸 생각해야 돼요. 여기까지. 알겠죠? 뭐하고 결합될 때. 이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2번 문장에서는. 알았죠? 뭐하고 시작? 비무작위한. 됐죠? 논이 붙어야 돼, 무조건. 그래서 비무작위한 선택. 이 두 단어가 어울리는 이유를 아까 설명했습니다. 자, 이거와 뭘? 결합될 때. 참 멋지게 태어난다, 이런 얘기. 어떻게? 구조적으로. 알았어요? 니네 다 세포로 이어졌잖아. 봐봐, 선생님. 완벽한 구조적 모양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이 아름다움. 네, 넘어가시죠. 자, 죄송합니다. 자, phrase란 단어 들어봤어요? 양상. 알았죠? 네, 단계라고 나오죠, 밑에는. 그 초승달에서 금음달 이렇게 달 되는 거 있잖아. 이런 것도 phase라 그래. 몸의 발달인데 from이 있으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뭘 찾아야 돼? 2를 찾아야죠. 엠브리어가 이거 태아 이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를 갖다 엠브리어랍니다. 뭐라 나와요? 배아? 배아. 네. 배아라는 말 씁니까? 난 태아라고 했던데. 태아는 어느 정도? 그래. 태아는 좀 어느 더 큰 거? 네. 아주 작을 때야, 그지? 그 단어가 영어로 뭐죠? 태아가? 갑자기 까먹었네. 하여튼 여기에서 뭐로 성인으로 갈 때 그 단계가 주어가 복수니까 S 안 붙죠? 그죠? 네. 이것이 뭐하고 있다? 보여주고 있다. 일단은 무슨 활동이래? 일단은 무작위한 활동이야. 무슨 수준으로? 분자, 이게 분자야. 알았지? 분자의 수준으로 이렇게 일단 보여준대요. 알았지? 그리고 나서 몸에, 다시 뭐라고 시작? 몸의 형성이라는 것.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팔다리가 나오고, 대가리가 나오고, 어쩌고 눈이 이렇게 생기고, 알죠? 이런 몸의 형성은 디폰드 의존한다. 어디에 시작? 새로운 가능성인데 어떤 가능성 가져? 어떤 가능성? 제너레이트, 만들어진, 생산되어지는 이자, 저기 발생되어지는 거잖아요. 뭐에 의해서 이러한 활동인데 중요한 거는 이 활동이 뭐와 결합? 이 말 똑같은 단어야. 컴바인드 위드나 무슨 말이나 커플드 위드나 같은 말이야. 알았어? 이것도 PP입니다. 뭐뭐와 결합해서라는 뜻이야. 뭐뭐와 더불어서 커플 알아? 해본 적이 없겠지만은 그런 게 있어. 같이 하는 거. 앞에 사람 많이 상처받아 보이는데요?
선택과 가치에 더불어져야 돼. 아, 아무거나 들어오면 안 되잖아. 이게 선택적인 것만 딱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한 결과들의 선택인데, 뭐 해주는 결과 중에 만족을 시켜줘야 돼. 뭐해? 빨리 뭐해? 이전에 뭐 되어진? 빌트 되어, 이 확립되어진. 이전에 어떤 팔 모양이었잖아. 이 모양에 확립되어진 그 뭐를? 기준이잖아. 기준. 그치? 너를 만족시키는 결과의 뭐? 선택과 더불어지는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가능성에 의존한다. 됐죠? 이제 진짜 이해됐냐? 이현아? 그냥 기가 막혔어요. 아우, 생물 선생 했어야 돼. 농담이야. 자, 알았어. 심각해지지 마세요. 그래서 항상 새로운 구조라는 것은 be based on 시작. 뭐를 기본, 당연히 이 올드란 단어가 뭐였어? 이거잖아. 이거. 그치? 괜찮아? 이거 이전에 이렇게 확립되어진, 그죠? 오래된 구조를 갖다가 기반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끊어야 돼. 모든 스테이지라는 단어가 위에서 뭐였어? 페이지였어. 그치? 모든 단계에서 선택이라는 것은 페이버가 뭐야? 페이버가 좋아하다, 선호하다야. 뭘 좋아하겠니? 어떤 세포는 좋아한대, 지가. 그리고 나머지 마음에 안 들어. 그 새끼는 뭐 해야 돼, 빨리? 자, 썸이 있으면 뭘 찾아라? 아들스를 찾아라. 나머지는 뭐 한다? 당연히 내용상 뭐가 나와야 돼? 제거하다라는 단어가 나와야 돼. 알았죠? 제거하다라는 단어 세 단어로 해볼까요? 해보자, 시작. 그래서 주문이 네가 안 되는 거야, 이 새끼야. 단어를 보자, 단어를. Get rid of라는 표현이 있죠. 자, 이제 누구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누구? 제거된 새끼 말고 서바이벌스 어떤 애들? 살아남은 애들은 서브트 하면은 무슨 역할을 하다, 어디어디에 이바지하다, 어디어디에 도움을 주다, 하여튼 마음에 드는 걸로 해석하세요. 알았죠? 밑에 뭘로나 무슨 역할을 하다라 나왔습니까? 다 같은 말입니다. 새로운 세포를 갖다가 만들었는데 아주 역할을 하는데 어떤 세포냐? 알았죠? 보세요. 언더고가 겪다, 경험하다야. 뭐를 갖다가 더한 라운드의 셀렉션을, 맞죠? 이게 뭐야? 이게 해석 밑에가 뭐냐? 추가정의라 나와. 그냥 이게 further가 더야, 더 알아? 더, 맞지? 야, 라운드라는 말 언제 쓰는지 알아? 야, 있잖아. 우리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들이 가잖아. 그렇지? 매 판마다 이렇게. 그래서 그냥 이게 무슨 의미가 된다고? 그냥 추가적인 그런 선택을 겪는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낸다. 근데 이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이뮨 시스템, 무슨 체계? 면역체계, 면역계에서는 제외하고래. 내가 생물생에서 진짜 이건 모르겠어. 면역계는 제외하고, 면역계 따지지 말고 이런 얘기야. 얘는 제외하고, except 뭐뭐를 제외하고야. 자, 세포와 또 세포의 뭐라는 것은 extension 뭡니까? 확장이라는 것은, 자, 이게 되게 중요했어, 이 말이. 무슨적으로가 아니라, 그렇지. 나레이 법비 가자. 나레이 법비 알지? 뭐야, 시작. A가 아니라 B다야. 이거 rather라는 단어, 오히려라는 말을 좀 강조가 들어갔어요. 자, 봐봐. 자, 무슨적으로가 아니라 유전적으로 선택되어지는 게 아니라, 보세요. 무슨적으로래. 봐봐. 포지셔널리래. 무슨적으로야. 위치적으로야. 유전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 당연히. 눈에 관련된 세포는 어디로 가야 돼? 눈을 위치로 가야지. 그치? 그래서 이 단어 빡 뭔가 멋있어 보이지 않냐? 내신으로 내기 지네티컬리 포지셔널리 그렇대요.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자, 막 이런 거 막 영작시험 문제 되고 싶네요. 이런 거 나 같으면 영작시험 문제 됩니다. 자, 것들, 어떤 것들 가자, 어떤 것들, 무슨 자리에 가자, 무슨 자리, 올바른 자리에 있는 것들인데, 이 대신요, 자리를 꾸며주는 게 아니라 이 것들을 꾸며줘야 돼. 다시, 왜, 메이크 S가 안 붙었잖아? 올바른 연관성을 만들었어. 아, 이제 팔에 들어오는 거, 팔, 그런, 올바르게 들어왔어. 알았지? 그러면 이때 뭐 하겠어? 세포 또 분열하면서 얘네가 더 뭐 되겠니? 자극을 받겠죠. 해석이 스티뮬레이트가 여기서는 액티베이트의 의미로 해석이 돼요. 액티베이트가 무슨 뜻이냐면 활성화하다라는 뜻이야. 활성화된다. 내용상 중요하죠. 그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올바른 자리에 들어온 애는 뭐 한다? 그냥 잘 활성화된다. 그죠? 그 다음에 어떤 것들 시작. 어떤 것들 내용상 이게 대동사입니다. 이 자리에 안트를 쓰면 안 돼요. 어떤 것들
올바른 연관성을 뭐 하지 못하는 것들? 만들지 못하는 것들. 알았죠? Don't 가미하는 것은 얘 위에 있는 걸 다 얘기하는 거야. 이만큼. 알았어요? 예, 이거를 갖다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것들은 얘가 주어지, 이것들은 뭐 된다? 빨리, 엘리멘트 당연히 뭐 된다? 제거되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미났었죠? 우리가 어떤 인간이라는 하나의 뭘 만들어가는 거야? 모양, 구조를 만들어가는 거지. 이 작업이 꼭 뭐와 같대요? 재밌죠? 이런 과정은 뭐와 같다? 조각하는 것과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보세요, 선생님. 조각 같죠? 그죠? 네. 조각 같은 내 얼굴. 예쁘기도 하지요. 자연스러운 결과보다 이게 아마 필연적 결과 이렇게 나왔을 것 같은 느낌이 안 봤지만. 네, 필연적 결과. 아, 이게 내추럴이 자연스러운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필연적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알았죠? 아, 필연. 꼭 그렇게만 나와야 하는 필연적 결과. 뭐에 이 전략이에요? 그것은 큰 머리에 다양성이래. 다르단 얘기야. 어디에서 어디로. 개인에서 개인. 그러니까 개인마다 해서 다시 뭐라고 한다고 시작? 개인마다. 어디에서 볼 때는. 세포나 분자의 수준에서 볼 때는. 세포나 분자 이렇게 미세하게 보면은 개인마다 뭐가 있다고 큰 차이가 있다는 거.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어. 자, 이분도. 그다음 시작. 비록 멀지라도 우리가 크게 멀리 떨어져서 보면 다 어떻게 보여? 그냥 다 뭘로 보여? 사람들로 보이잖아, 그지? 아, 이렇게 큰 크기의 구조는 꽤 뭐할지라도 비슷할지라도라는. 여기는 다양성이고 여기는 비슷한이라는 단어가 들어야 돼요. 어휘가. 알았죠? 이런 어휘까지 체크를 해주시면 아리가타 고자이마스. 사요나라. 야, 내가 너 일본 가봤어? 그렇잖아. 너 일본의 신호등은 녹색이야, 파란색이야? 저게 여자 맞아? 여자 그런 것 맞죠? 미세하게 딱 해야지. 네, 이거 녹화되고 있어요. 굉장히 상처적인. 일본은 특이하게 신호등이 녹색이 아니라 파란색이야. 파란색이 영어로 뭔지, 아, 일본어로 뭔지 알아? 아오, 오! 미도리가 녹색이야. 이거 끝나고 12시까지 고3 빈칸 34번 문제 그게 나옵니다. 재밌더라고. 뭔 얘기예요? 그거 내가 끝나고 얘기해 줄게. 네. 되게 궁금하지? 1년 뒤에 내가 이 얘기를 기억할까? 물어봐 그때. 자, 다음 몇 번입니까? 넘버 37. 30번은 좀 쉬웠던 것 같은데요. 그냥 재택 간호 시스템의 효율성과 서비스 간의 균형? 이건 뭐 그냥 재미도 없고 뭐 이런 것 같아서 우당탕탕 넘어가도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왜 5번에 왜 별표가 있죠? 이게 뭡니까? 선생님 이틀 전에 예습했거든요? 5번에 별표가 있는 이유가 있네. 5번, 왜 별표가 있습니까 여러분? 5번에? 존나게 기네요. 그죠? 이거 해석 될까요? 자, 좀 이따 한번 해석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준무기 잘하잖아? 자, 이 노트 원마하기 위에서, so as to죠. 그죠? 자, 이런 거 중학교 때 했던 거라 안 하겠습니다. 해놓고 다 했네요. 자, 가져와. 뭘 가져와? ever, 점점 뭐 하고 있는? 증가하는 비용. 뭐야, 이거? 이게 홈케어가 해석이 다 재택 간호래. 재택 간호가 뭐야? 왜 이렇게 말이 어려워? 병원 같은 데서 이렇게 돌봐주는 게 아니라 집에서 이렇게 돌봐주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서비스가 있는 거 아세요? 할머니, 할아버지 그런 서비스 있대요. 누가 그러더라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 좀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 엄마가 성격상 아직도 안 된대. 이렇게 뭐야 이거? 자,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elderly, 나이 든 사람. need는 여기서 좀 빈곤한 이런 사람 같아. 도움을 절실히 필요하는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의 재택 비용을 어디로 가져와, 빨리. 어디로 가져와? 통제 아래로 가져와. 이게, 그러니까 수거야. bring under control이면은 뭔가를 통제하에 두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죠? 이거를 갖다가 통제하에 두기 위해서는 재택근무 제공업자들의, 자, 그냥 프로바이드는 밑에
업체라고 나옵니다. 알았죠? 제공업체라고 나와요. 어? 이거에 걔네 누가 있어? 매니저들 있어. 그냥 매니저는 그냥 매니저라 할까요? 관리자들이라고 안 하네요. 아이, 그 말이나 그 말이나. 아, 얘네들이 뭘 했냐면은 어떤 관리 시스템을 뭐 해왔다? 구입해왔다. 그냥 뻔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 관리 시스템이 그래서 이 시스템이 이 시스템즈가 되는 거죠. 자, 시험 문제 실적으로는 이 대명사가 뭘 가르치냐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 시스템이 specify, specific이 무슨 뜻이야? 명확한, 뭐 구체적인 지가 그래서 뭔가를 갖다 명확하다, 명시하다. 예, 네. 뭐라 나와요? 명시하다. 뭐를 명시하고 있냐? 임무, 재택 간호 노동자들 이러한 사람들의 임무와 그다음에 또 뭐가 시이죠? 시간과 예산이죠. 예산은 돈입니다. 어떤 돈과 시간 이용 가능한 뭐 하기에 수행하기에 뭐를 갖다 이러한 업무를 뭐 이런 것 다 있나 봐. 알았어요? 얘는 전자의란 단어야. 전자보고 시스템이 있는데 이 시스템은 또 요구한대. require는 중요한 패턴이 따라하세요. require 목적어 to 시작. require 목적어 to 부정사가 나와야 돼요. 이 자리에. 자, 재택근무 노동자들로 하여금 뭐 하도록 요구하고 있대? 보고하도록. 뭐에 대해서 할 때 전체 선생님 온수는 연습하랬습니다. 뭐에 대해서? 걔네들 활동에 대해서. 또 뭐에 대해서?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spent는 당연히 pp야. 왜? 시간이 쓰는 게 아니라 쓰여진이 돼야죠. 그래서 pp가 필요합니다. 자, 이거를 갖다가 보고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자신 있게 하세요. 더스는 연결어 그냥 부사라서 버리시고요. 컴마 다음에 ing 나온 얘는 확실하게 보다 분사구문이다. 뭐뭐 하면서. 자, 이거 눈에 보여? make 하는 순간 선생님이 사랑하는 문법 뭐가 있습니까? make 가자. make 목적어 뭐가 나와야 돼? make 목적어 형용사가 나오는 거야. 얘는 또 잠깐 버리시고요. 요게 1번이고 얘가 2번이야. 얘도 형용사잖아. 자, 봐봐. 봐봐. 여기 봐 일단. 자, 여기 봐봐. 얘를 비저블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통제 가능하게 만들면서 하면 됩니다. 알았죠? 자, 뭐를 시작? 시간과 돈의 분배를 갖다가 눈에 보이게 만들고 눈을 볼 수 있게끔 만들고 또 관리자의 여기서 perception은 아마 관점 정도로 해석이 된 것 같던데 입장이라 나왔습니까? 네, 입장. 자, 관리자의 인식의 입장에서는 통제 가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관리자의 요게 이제 관점이죠. 그죠? 네, 이 관리자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이 컨트리뷰트 투는 뭐라 했을 때 어디 어디에 공헌했다라고 하면 됩니다. 알았죠? 그 문제의 뭐에 레솔루션 해결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죠? 해결에 관했다. 자, 5번 문장 좀 별표 주시고요. 5번 문장 위치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뭐가 보이기 때문에 일단 빨리 얘기하세요. 뭐가 보여요? On the other hand가 보이죠. 그죠? 반면입니다. 자, 왜 반면이란 말을 썼어? 여기까지 누구 얘기였어요? 매니저들 얘기했지. 인전 누구야? 직접 그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입장이야. 알았지? 자, 반면이야. 자, 이거 왜 주관식 나올 것 같아? 존나게 길어. 존나게 길어봤자죠. 요 as 알죠? 어. 요거는 무슨 표현이죠? as possible이란 거는? 이거 외워야죠. 가능한. 어, 가만 있어봐. 아, 선생님 지금 뭐 하는 거냐? 아, 예, 미안해. 잠깐만. 얘가 as possible이네요. 이 부분의 해석이 어떻게 돼야 돼? 시작. 가능한, 뭐 하게? 효율적으로. 이렇게 해석해야 되네. 어. 아, 미안해. 여기서 봐서. 야, 이렇게 보니까 보이냐, 선생님이? 좀 떨어져서 봐야지. 시키야. 이렇게 긴 문장을 이렇게 봐야지. 여기 뭐가 보여? 애즈를 보면 안 돼. 뭘 먼저 봤어야 돼? 어? 아잉! 더 멋진 말 빨리 해주세요. 어. 아, 야, 기본 구문 나왔어.
얘들아, 너네 1년 선배가 이렇단다. 엄마도 미안하다. 아, 이거 니네 잘 아는 거 있잖아, 이거. 나레이 버피가 뭐야, 빨리. A가 아니라 B. 그럼 봐봐, 여기도 S고, 여기 S잖아. S 뭐뭐 로서잖아. 그럼 해석 시작. A로서가 아니라 B로서잖아. 됐지? 그럼 되잖아. 그리고 여기, 여기 한번 마지막 체크하죠. 전치사 플러스 관계되면서 뭐 어려울 거 없습니다. 맞죠? 어? 자, 그럼 해석해보자. 시작. 반면에 재택간호 근무자들은 걔네들의 일을 뭐한다? 인식할지도 모른다. 뭐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뭐가 아니라 분리된 업무 뭐 되어질 수행되어질 알았죠? 어떻게 가능한 효율적으로 이렇게 인식하는 게 아니라 알았죠? 뭐로서 시에서 뭐로서 서비스 제공받을 제공되어질 누구에게 빨리 누구에게 고객에게 근데 그 고객이 어떤 고객 걔네들이 아마도 발달시킨 뭐를 관계를 걔네들과 함께 됐죠? 어? 예. 외웠습니까? The home care workers on the other hand may perceive their work not as a set of separate tasks to be performed as efficiently as possible but as a service to be provided to a client with whom they may have 여기 또 may have plus pp네요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라는 표현도 나왔네요 외웠어요? 해보자. 가자. 그러니까 누가 더 홈케어 workers on the other hand may perceive 모르겠다. Their work 했었어 사실. work not as a set of separate tasks to be performed 뒤에 뭐 있냐? 네. 그래 as efficiently as possible 네. 좋아요 but as 뭘로? as a service to be provided to a client with whom they may have developed relationship 이렇게 하면 되겠다 어렵다 한 번 더 하면 진짜 외울 것 같아서 안 하겠습니다. 얼마나 바빠 뒤지겠는지 왜 외우고 있습니까? 잊어 역시야 금방 했던 거 잊어. 얘네들만 하면 돼. 웨딩 임파서블 촬영 중 떠난 진짜 돌아가신 분이네요. 죄송합니다. 무슨 드립 칠라다가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말이 되게 어려웠지만 무슨 얘기였어? 사무적으로 인식해야 될 게 아니라 사교적으로 인식해야 돼. 오, 야, 너무 멋있었다. 사무적이 아니라 사교적으로 해라. 야, 박수. 야, 일처럼 생각하지 말라잖아. 너무 멋있다. 사무적이 아니라, 야. 1등급입니다. 아, 이거지. 사교적, 야. 야, 너 나와, 강사해, 나와. 너 하드 되겠다. 좀만 말빨만 좀만 더 세우면은 사람들 다 쏟겠어 진짜 실력가인 줄 알고 자보자 이것이 이런 거 하는 거야 즉 사교적으로 되는 거 대화하는 것 누구랑 고객하고 자 include 다음에 ing입니다 자 또 두 번째 뭘 포함하고 있어요 inquire 무슨 뜻이야 inquire 안부 같은 거 묻다 아닙니까 맞아요 네. 자 뭐를 뭐에 가서 한 사람의 어떤 안녕, 행복, 안부 좋습니다. 안부. 그렇죠? 안부 같은 거 묻다 할 때 이 단어 씁니다. 근데 무슨적인, 뭐 되어진, 제한되어진 시간과 어떤, 제한되어진 시간도 있고, 또 보고에 대한 어떤 요구사항도 있어. 맞지? 맨날 보고돼야지. 바쁘잖아? 이런 것이 아마도 인식되어질지 몰라. 뭐라고? 장애라고. 그쵸? 장애물. 그쵸? 어떤 장애물? 가자. 어떤 장애물 시작. make, 목적어, 형용사야. 근데 이 is은 무슨 is야? 감옥이죠. 그죠? 감옥이고, 여기가 또 진목이야. 야, 이거 누가 쉽다 했냐? 이거 어려운데요? 자, 가자.
자, 뭐를 갖다가 그 서비스를 갖다 전달하는 걸 불가능하게 만들지도 모르는 장애물로 인식될 수 있다. 필요되어지는 서비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런 것도 영작할 줄 알아야 되겠네요. 되게 많네. 만약에 그 관리 시스템이 툴, 아우 선생님 정말 사랑한다 하네요. 리지드의 반대말이 뭐였죠? 뒤진다? 하나 둘 셋, 둘 둘 셋. 리지드 자체도 뜻 모르죠. 야, 진짜 솔직한 얘기로 리지드의 반대말이 안 나오면 진짜 싸대기 맞아야 됩니다. 와, 환장하겠다. 우리 건이도 알겠다. 건이야? 건이야? 아, 저 집중력 봐, 저거 봐. 우리 건우도 집중해서 자고 있는데. 엄격한, 딱딱한, 엄격한 반대말이 뭐냐고. 좀 음소거 좀 했어야 돼. 프리가 뭐야? 나 2학년에 지금 프리. 창피해. 창피해들어. 아, 그래요. 프리 비슷한. 플렉시블. 아, 유연한. 플렉서블 써와 얘들아, 알았지? 만약에 너무 엄격해, 까다로워, 그런 얘기 알았지? 격식의 차려. 그러면 무슨 결과를 인 써야 된다? 아까 했지. 자, 가자. 인 다음에 뭐가 나오고 여기 ing가 나온 건 동명사고, 얘는 요 동명사에 뭐가 된다? 의미상의 주어가 돼서 해석이 얘가 이거 하는 것의 결과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해야 돼. 알았어요? 누가? 홈케어 워커서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너무 오버러디드 되고 과하게 부담이 되는 뭐라고 나와? 과하게 부담을 지게 되고 얘는 동기부여가 박탈되는 이란 단어가 되겠네요. D가 붙었으니까, 그치? 뭐라 나와? 의욕을 잃는, 이렇게 나옵니다. 알았죠? 와우, 5번 문장 때문에 시험 문제 내고 싶네요. On the other hand의 그 위치도 너무너무 중요했습니다. 알겠어요? 5번 문장 필수적으로 암기해 주시길 바래요. 됐죠? 자, 오늘 여기까지 일단만 끊을게요.